궁디입니다. 뭔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유튜브를 올리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좀 바빴어요. 바빠서 너무 일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잠깐 소홀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닝턴 페니슐라 쪽에 제가 그 캠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카라반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카라반의 감성은 어떤 것인지 사실 한 번도 카라반에서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일단 주소는 아래쪽에 나갑니다. 여기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카라반. 와, 밤되면은 여기에 어떤 동물이 뛰어날지 모릅니다. 뭐 왈라비가 나올 수도 있고 캥거루가 나올 수도 있고 여우, 토끼 뭐 다양한 호주 야생 동물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이 딱 하나 있어요. 아, 감성 돋지 않나요?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배도 2개가 있습니다. 뭐 바다는 없지만 바다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낭만 있게 밤에 하늘의 별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맑은 공기 리프레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요. 배가 고프겠죠? 그럼 스테이크 한번 구워 먹까 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은 누가 쓰다 남은 이게 나무가 있어요. 여기 저녁에 때워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미 할수 뭔 있습니다. 캐스 네, 뭐 고기류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기서는 위스키 한잔 때릴 수 있는 테이블까지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밤이 되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만족합니다. 어머, 엄브렐라 아닙니까? 네, 엄브렐라 안에서 비가 와도 상관없다. 여기서 또 뭔가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일단은 바깥 뷰 굉장히 만족하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개한 마리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개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뗄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뭐 신문지도 있네. 신문지하고 이제 불잘 붙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비큐 다이. Oh, not bad. 네, 사람들이 별로 안 썼나 봐요. 깨끗합니다. Not bad. 그리고 의자까지.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가족 단위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앉을 수 있는 바깥 야외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가족들 한네 가족, 여섯 가족 같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깥 모습 이렇고 들어갑니다. 자라리라따, 쌉디라라라. 또안 들리노? 뚝배기! 아, 눌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호주를 대표하는 알라가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하이, 하마야. 자, 이러고. 어머, 2층 침대. 1층, 이불 괜찮네요. 이렇게 2층 침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TV. 이렇게 서랍장. 아, 카라반 이런 거 하나 사도 또안 열리나? 아, 다 눌러야 열립니다, 여러분. 그냥 열면 안 돼요. 다 눌러야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샤워장. 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2층 침대에서 어떻게 자냐 하시는 분들.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싸라리랍다. 네, 주방도 잘돼 있고요. 오븐도 있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요 보세요.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네, 더블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와도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죠? 늘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냥 안 열립니다. 버튼 눌러서 그리고 이렇게 소파까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냥 작은 방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화장실.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실내 화장실이 없다는 거는 밤에 여기에 어떤 동물이 뛰어놀지 모르는데 뭐 가로등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화장실을 어디를 가란 말인가. 또 저녁에 또 한 잔 찌끄리면은 자주 가잖아요. 원 아워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뭔 개소리!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있는데 무섭습니다. 왜냐면 저기 야외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 화장실이 될 수 있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일 보는 곳이 화장실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재래식일까봐. 저 사실 예전에 시골 갔을 때 재래식 한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시 기도를 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화장실은 깨끗한 거 주세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바비밤, 오! 깨끗해! 보세요. 일단 거울도 있어요. 거울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변기를 열질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휴지 두 개 있고, 와, 깨끗하다. 이만하면 뭐, 손 씻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밟아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밟아야지 물을 내릴 수 있고. 일단은 뭐 공중 화장실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 있긴 한데 아주 아주 청결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 만족도 말도 안 납니다. 저 사실 당황했거든요. 네, 고객 만족도가 높은 화장실이다. 괜찮네요. 사실 제가 이게 캠핑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라반 가격을 알아봤는데 거의 와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을 10만불 약 뭐 8천만원 9천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즐기기엔 괜찮고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뭐 협찬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협찬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내 돈 내 산. 여기가 약 190불 정도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7만원 정도 하는데 하루 이틀 묵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는 조금 협소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카라반만의 매력이잖아요. 넓을 거면 호텔 가지, 모텔 가고. 여긴 어차피 뭐 작은 데서 아기자기하게 보낼 수 있는 곳. 근데 야외가 또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뻥 뚫립니다. 그리고 캥거루 한 마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캥거루 조심하세요. 권투 잘해요. 에, 퉁퉁 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캥거루도 볼 수 있는 이런 대자연으로 캠핑 한번 떠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모닝턴 쪽 멜번 시티의 동쪽으로 와서 카라반을 할 수 있는 곳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호주의 대자연을 마음껏 누리세요. 카라반 소개를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아서 불을 켜봤습니다. 낭만 있어요. 분위기 있어요. 예전에 약간 요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요트 안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조명들이 여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따라리란 딴 따띠라리란 띠란 딴 여기가 바로 나이트클럽이다! 네. 볼까? 쿠션 괜찮네요. 누군 머리카락 있는 건 아니지? 쿠션 괜찮고. 그리고 작게나마 거울도 있습니다. 꽃도 있고요. 나름 잘 해놨어요, 지금. 안에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도 있더라고요. 사실 외곽으로 나오면은 인터넷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와이파이까지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